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개씩 쏟아지는 기사들 가운데 진짜 팩트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팩트체크 이슈는요. 우리은행 이슈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우리은행에서 180억 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사건 경위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은행의 30대 대리급 직원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약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39차례에 걸쳐서 180억 원 정도를 횡령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이 검찰의 이제 수사 결과가 종료가 되면서 검찰은 최근에 A씨를 기소했고요. 이 A씨는 기존 대출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서 위조 대출 신청 서류를 만들어서 본점에 보냈고 이를 통해서 177억 7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 2명을 속여서 2억 2천만 원을 추가로 가로챈 또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고객이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갖는 신뢰를 악용한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우선 180억 원 금액도 정말 크고요. 11개월 동안 39차례라고 한다면 열흘에 한 번꼴로 이렇게 지금 횡령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은행의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좀 지적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검찰 수사 결과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네. 대리결제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지점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대신해서 대리급 직원이 대출 결제를 대신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은행권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대출금 입금 과정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출은 뭐 우리가 흔히 알듯이 고객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번 사건에서는 대출 이제 승인되고 나서 그 대출금이 지점 계좌로 입금된 뒤에 처리되는 과정에서 횡령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는 역시 이에 대해서 원칙 위반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뭐 은행의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일반 국민분들께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은행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횡령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당연히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떠한 조치들이 적용될까요? 네, 일단 시스템적으로 이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서 좀 시스템을 좀 보완하고 또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노력이 이제 증명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내부 통제 원칙을 잘 세워놓더라도 그 원칙을 지키지 않는 현장에서 그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 필요한 조치들을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리결제 관행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는 대출 결제 권한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점장이 자리에 없을 경우에도 이 결제 대행 절차를 명확히 하고 또 이 대리급 직원의 단독 결제는 없이 방지하는 그런 어떤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대출금 입금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반드시 고객 계좌로 직접 입금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일일 감사 제도를 강화해서 비정상적인 대출이나 자금 이동을 즉시 적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 갖춰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미 시스템에 대해서 원칙은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 원칙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은행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은행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도 안 좋아졌을 것 같은데 주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좀 부정적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 어떤 이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거나 네. 나쁜 관행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면 당연히 그 해당 기업의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수밖에 네. 없을 텐데요. 특히 또 이 횡령 사건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해당 기업 우리은행에 뭐 실적에 악영향이 있다 이렇게 친다면 향후 뭐 배당률이나 배당금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생각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유독 지금 우리은행에서 연달아서 이런 횡령 사태 또 적은 금액이 아니라 아주 큰 액수의 횡령 사건이 잇따르면서 우리은행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투자 결정 투자자들의 어떤 그 장기적인 투자 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 우리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 섹터 전반에 대한 우려로 또 번질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이 있게 되면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당연히 관련해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또 연달아서 이제 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또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로서는 또 주의해서 살펴볼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주를 평가할 때 그 내부 통제와 리스크 관리 능력이 더욱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내부 통제나 리스크 관리가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는 뭐 그런 은행이 있거나 그런 기업이 있다면 더 상대적으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수습하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가 앞으로의 주가와 또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에 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은행주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된 이후에 꾸준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 속에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이번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실적에 발목이 잡히지 않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효성그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상속 재산의 전액을 사회 환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파격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결정을 한 배경에 상속세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이런 결정 내린 걸까요? 네, 일단 조 전 부사장이 상속받을 것으로 알려진 재산은 네. 약 1,200억 원 정도입니다. 이를 만약에 그대로 상속받게 되면 이제 상속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뭐 거의 절반 가량인 600억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이제 조 전 부사장이 제안한 대로 이것을 공익재단에 출연을 하게 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뀝니다. 다만 이렇게 공익재단에 출연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다른 상속인 들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서 지난 3월에 이제 아버지인 조성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작고했는데 이러면서 뭐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도 상속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이제 유언장에 남겼는데 다만 이제 조건을 걸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조 전 부사장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완납할 경우에는 상속 재산을 물려주겠다라고 이제 유언장에 남겼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조 전 부사장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인 공익재단 출연을 생각해낸 것이 아니냐 뭐라는 그런 또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조 전 부사장 측에서는 뭐 이런 이제 또 관측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신의 이런 공익재단 출연 제안이 상속세 때문은 아니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우선 조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때문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다른 가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형은 이제 조현준 효성 회장이고 네. 동생은 조현상 부회장인데 아직 뭐 형이나 동생 등 다른 가족들의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이미 한 달 전에 이 내용을 가족들에게 전달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다른 가족들은 일단 조 전 부사장이 공익재단을 통해서 향후 효성그룹 경영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또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경영 관여 가능성 때문에 좀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사건 추이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둘째, 그러니까 차남인 조현문 네. 전 부사장이 이런 제안을 던졌기 때문에 형과 동생의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또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이들이 이제 그 제안을 수용할지 거부할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전 부사장은 그러니까 둘째죠. 둘째는 만약 형이나 동생들이 요청을 거절하거나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법적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했는데요. 형과 동생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속세를 감면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얘기한 공익재단은 계획대로 설립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효성그룹의 이 형제의 난,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세 아들 간의 이제 형제의 난은 사실 오래전부터 이미 10년 넘게 이어져 온 그런 상황인데 이 과연 형제의 난이 마무리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이번 결정이 상당히 좀 주목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네, 지금 뭐 주식 투자자 분들께서도 이 이슈를 좀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효성그룹 자체가 시장에 많이 지금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조금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부정적인 측면부터 좀 살펴보자면 네. 그룹의 미래 방향성이 조금 불확실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또 검토해야 될 일들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의 단기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조금 불안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상속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또 그간 이제 효성은 뭐 오랫동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10년 넘게 이제 형제의 난이 계속 되어 왔었는데 이런 갈등이 만약에 이번에 해소가 된다면 더욱더 기업의 경영 안정성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더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대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ESG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사회 환원 선언이 긍정적으로 평가돼서 또 ESG를 중요시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새롭게 효성그룹을 바라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대규모 상속세 납부 필요성이 사라질 경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배당 정책을 또 기대하게 되는 또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요. 시장에서는 효성그룹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서 그 시장의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또 이 사안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또 모니터링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우리은행 횡령 사건 그리고 효성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주요 두 기업에 대한 앞으로의 체크포인트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 말씀 주신 팀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